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영성일기를 쓰시도록 권해드리니까 성경에도 없는 영성일기를 왜 자꾸 쓰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분이 계셨는데,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시편이 바로 영성일기입니다. 영성일기가 얼마나 풍성한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은 아주 낙심한 성도가 쓴 한 편의 영성일기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낙심을 했는지는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도 낙심하는 일들이 많지만 어떤 문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는 핍박을 받는 문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에게도 낙심스러운 일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낙심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도 막 악을 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주 점잖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소리소리 지르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막 소리가 질러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정말 마음에 낙심이 들 때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현상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2절, 4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저는 눕기만 하면 자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솔직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고통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가 마음이 낙심이 되면 자꾸 말이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시편 기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낙심이 되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밤이 잠이 안 온다고, 태양이 안 뜰까, 안 뜰려나 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길다고 봄이 안 오려나 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자꾸 말 안 되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 자꾸 나올 때가 있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낙심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낙심이 될 때 겪는 고통을 다 겪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이 오면 자기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내가 낙심하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 다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을 읽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은혜 받으시는 분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답답하기만 해? 그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읽기만 해도 그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또는 부모님이, 자녀가, 또는 뭐 같은 교우들이 그렇게 낙심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악부터 쓰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낙심이 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속히 그 낙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낙심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짜증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시편 77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낙심해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끝은 아니구나. 희망이 있구나. 기도를 하면, 하여튼 하나님에게 소리를 지르든 뭐 밤에 잠을 못 자든 늘 부정적인 말만 하든지 간에 기도를 계속 하고만 있다면 결국은 뒤집어집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결말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참 어려운 고난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걸 믿는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욥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걸 끝까지 견뎌냅니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조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욥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견뎌내고 하나님이 갑절로 욥에게 복을 주시고 시험하던 마귀는 떠나가죠.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온 뉴욕시가 우울증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기쁠 일이, 미국 전체에 기쁠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에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는 뜨지를 않지요. 한국에는 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 가정의 어려움이 또 겹쳤습니다. 사모님은 크론병으로, 목사님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죠. 그런데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그럽시다 이런 말을 선뜻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그렇게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꼭 해야 되나? 기도는 각자 해도 되지. 그때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별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매일 이 약을 정한 시간에 먹어야 당신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시간 내로 당신은 죽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약을 시간 지켜서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그 약을 먹는 일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처지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정말 번뜩 이렇게 정신이 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잖아. 늘 습관이 아니라고, 또 너무 어색하다고, 지금 이거 주저할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때부터 매일 시간을 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해외여행을 가서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매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극복하셨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하지 않고 이제 진짜 기도를 해야 될 분. 왜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 자신이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그냥 그저 위로만 받는 거고 그저 하는 종교 행위, 여러 종교에서 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느 사모님이 목회도 너무 어렵고 남편 목사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서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힌 분이 계셨습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힌 거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살이 죄가 아니라면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계신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기도도 안 된대요. 사모님, 기도가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만이라도 부르세요. 예수님이라도 부르세요, 예수님이라도. 큰일 납니다, 사모님 이러면. 얼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가 안 되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예수님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생각인 줄 스스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비로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기도해도 계속 마음은 어려워요. 문제를 보고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2절 말씀에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어요. 어린아이가 울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뭘 쌌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울면 그러면 응답은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와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거죠.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는 계속 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문제의 응답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 여러분의 문제는 근본에서부터 해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10절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7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10절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마음이 다르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다르고 기도가 끝날 때 마음이 다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일하시던 그때를 내가 사모한다고 초점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11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 지금 문제는 내 앞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려운데, 그런데 시편 기자가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13절부터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의심이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이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다 끝났나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시편 기자가 무슨 기억을 했길래 이렇게 확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바로 그 사건을 이 시편 기자가 추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 왕이 떠나가라고 그렇게 허락한 바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300만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가다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뒤에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뒤쫓아 오는 겁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폭발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여기 우리 공동묘지가 되려고 우리를 여기 이끌어냈냐. 사람이 한번 문제에 푹 빠지면, 마음에 낙심이 오면,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그 똑같은 자리에서 모세는 말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요?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 죽었다, 여기가 우리 공동묘지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으면 좋았지.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너희도 할 일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만 해, 보기만. 이것도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걸 알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모세가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문제에 매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쓰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보였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진짜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하나님은 길이 환히 보였어요. 바다 속으로 난 길인, 바다 속으로 난 길. 19절을 보실까요?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홍해 바다에도 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길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세는 안 놀랬을까요? 아마 모세도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는 믿기는 했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때 상황이 모세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그는 그걸 전해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졌는지 이렇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홍해 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홍해 바다가. 바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다가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보았어요. 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바다가 갈라졌다는 물들이 주님을 뵈었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 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인도하셨어요. 20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머릿속에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 어떤 게 더 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홍해 바다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해 내셨는데 아 그러면 내 문제는 걱정할 것도 없잖아. 갑자기 그렇게 큰 문제가 콩알처럼 작아 보이는 거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 중에 낙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홍해 바다 앞에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어오고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이 왔을 때, 꼼짝 못할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답답해도, 악소리밖에 안 나도, 밤잠을 잘 수가 없어도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성경 보라 그러네. 결론도 뻔해. 안 들어도 알겠어. 이제 아마 그렇게 빈정거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해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설교해 한번 해봐요. 기도하고 한번 성경 본문 찾아가지고 한번 설교해 보시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하게 될 거예요. 왜?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유일한 답이에요. 유일한 답.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볼 때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뒤집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적일 때, 낙심이 될 때 계속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3일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제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너무 좌절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어서
근데 3일 금식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왜 무엇이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예요. 저는 문제가 어렵다는 생각만 했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몰랐었어요. 너는 모르느냐? 무엇이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수도 없이 들었고 나도 설교도 했던 말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힘들다, 상황이 어렵다고만 생각했지 무엇이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제게 부딪힌 그 상황도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 문제가 없어진 거나 문제가 아주 작아진 거나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중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 어떤 낙심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과정에서 겪었던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성, 마음 중심에 아예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너는 홍해를 갈라 구원한 백성이다.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홍해를 건넌 백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딸이 세 살도 되기 전이에요. 한 번은 집 안에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만 탁자에 얼굴이 부딪혔는데 눈 바로 밑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그 갓난 어린 아이가 눈 밑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너무너무 놀라겠더라. 혹시 이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이 눈 밑에 찢어진 흉터는 다행히 눈을 다치진 않았지만 흉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꿰매긴 해야 되겠는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이, 젊은 의사분이 이걸 꿰맬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부위도 너무너무 예민한 부위고 너무 난감해요. 근데 다행히 병원장이신 장로님이 계셔서 급히 연락을 드렸더니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당장 눈 밑을 꿰매겠다고. 그리고는 저에게 이 아이의 머리를 꽉 목사님이 잡고 계셔야 된다고. 잘못하면은 눈을 다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이의 머리를 꼭 잡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머리를 꽉 잡았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정말 힘을 주어서 잡았는데 그때 저희 딸이 저를 보는 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눈에는 공포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만나서 그 어릴 때 아무 기억도 안 나지만 하나 기억난데 장로님이 바늘로 자기 눈을 쑤시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아빠가 그 장로님을 막지도 않고 자기 머리를 꽉 붙잡고 피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저희 딸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도대체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도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제가 그 아이에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시키고 수술을 그 시술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꽉 붙잡아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따금 우리를 이렇게 꽉 붙잡으실 때가 있어요. 꼼짝을 못하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를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버려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때는 뭔가 까닭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마귀가 욥을 그냥 마구 흔들어서 시험합니다. 목숨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뺏어가. 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때를 지나고, 그리고 욥에게는 마귀가 다시는 건드리지도 못한, 그리고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얼어붙었어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그런데 그 꼼짝 못하는 그 상황이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는 바로 그날이었잖아요. 저는 저 자신의 지난날을 가만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3대째 목사가 됐지만 장애인이 될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까지는 거듭남이 없었어요. 다리는 수술을 해서 병원에 꼼짝없이 묶였습니다. 정말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내 앞길은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 근데 그날 저는 회심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은 3년 못 미쳐서 다 제대하는 군생활을 6년을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도 했고 완전히 얽매인다고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6년 동안에 힘들다고 느꼈던 군생활을 통해서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였어요. 저는 대학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에 내려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거기서 목회만 해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공부도 하고 앞길도 열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목회만 해야 됐어요. 그 답답했던 것 같은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왔을 때 이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해야 되는 도무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과제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저도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도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는 지난 10년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영성일기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꼼짝 못하게 지금 묶였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고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시편 77편처럼 기도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을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적인 낙심이 떠나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